마무리 이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외관상으로 보면 이제 퍼스트 컴포넌트에 별개, 그러니까 굳이 HTTP와 관련된 모듈이 없는 듯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숨어 있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니까 리스판스 오브젝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리스판스가 타입이 N으로 되어 있고 그냥 페르미터로 전달받은 로컬 베리어블 형식인데 사실은 이게 리스판스 오브젝트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데이터 서비스에 크리에이트 관련되는 걸 찾아보죠. 크리에이트 이거죠. 여기서 포스트가 리턴하는 게 뭐냐 하니까 보다시피 왜 사라졌네? 보다시피 어버저버블인데 리스판스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들도 보면은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패치가 리턴하는 값은 역시 리스판스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리스판스 자체가 HTTP와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모듈이죠. 그죠? 그리고 딜리트는 딜리트는 그나마 딱히 어버저버블 리스판스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딱히 전달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전달 안 해요. 그리고 get method. get method 역시도 보면은 가져오는 건데 get에도 보면은 리턴 값이 리스판스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니까 리스판스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JSON 오브젝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포스트 컴포넌트에서 보니까 리스판스를 받아서 리스판스 JSON 형태로 바꿔주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데이터 서비스에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그러니까 리턴 되는 값, 리턴 값을 수정해주는 기능이 바로 RxJS에 이게 아니군요. 위에 있네요. 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맵은 아주 앞으로 오래 자주 보게 될 텐데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맵 하는 방식이 첫 번째 create부터 보면 create is post가 리턴하는 값은 observable response 형식이죠. 이 response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그냥 JSON 인스턴스로 바꿔줍니다.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맵에서 response. 요 리스판스는 지금 위에서 우리 살펴봤더니 포스트 메서드의 리턴 값입니다. 그 리턴 값으로서의 리스판스입니다. 얘를 받은 다음에 얘를 그냥 그대로 response.json 오브젝트로 바꿔주는 거죠. 이 맵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굉장히 재미있는 메서드입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를 리턴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앞에 얘의 앞에 있는 게 포스트죠. 이 포스트가 리턴하는 값의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주는 값입니다. 이 포스트가 리스판스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리턴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서 response.json에서 JSON 오브젝트 형태로 바꿔서 리턴해주는 거예요. 리턴 값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메서드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자기 자신이 뭘 만들어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남이 생산한 것을 포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포스트 컴포넌트에 예, 리스판스 JSON은 이제 없어도 되죠. 그죠? JSON 오브젝트를 해서 둘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제 리스판스라고 하는 말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해서 뭐라고 할까요? New Post라고 할까요? Post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이 리스판스 라고 하는 오브젝트들을 리턴하니까 그렇지 않게끔 바꿔주는 것이 다 여기다가 캐치 앞이죠. 캐치 앞에 리턴되는 값 위에다가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고 그리고 딜리트 역시도 바꿔주고 복사해서 붙여넣다 보니까 좀 모양이 좀 깨졌어요. 예쁘지가 않죠. 그리고 get 마찬가지로 get도 바꿔줍니다. 이렇게. 저는 좀 지저분하게 됐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좀 깨끗하게 나중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이브 로딩 중이라서 계속해서 이게 DS 백그라운드 상에서 브라우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자꾸 나타나네요. 자, 그런 다음에 포스트 컴포넌트에 들어와서
나머지들도 다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response 오브젝트를 받고 있는 것은 update pos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사실상은 response 오브젝트인데 이것은 이제 보내 우려받는 것은 어떻게 뭘 받게 되나요? 우려받는 것은 JSON 오브젝트를 받죠.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데이터 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 업데이트 서비스입니다. 지금 이것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엄청 지금 바쁘게 뒤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이브 로드를 상황을 좀 꺼놓겠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딜리트 같은 경우 그래서 업데이트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딜리트 포스트에서도 딜리트 포스트에서는 딱히 받는 게 없어요. 사실 리스판스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딜리트는 아무것도 받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빈 페라미터, 노 페라미터 형식으로 정해놓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get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져오는 것도 지금 여기 JSON 있는데 JSON 없이 그냥 그대로 써도 되고 또 response라기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뭘로 할까요? 포스트로 할까요? 가져오는 겁니다. 포스트로 통일하도록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형태상으로는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다 response 오브젝트를 우리가 여기 포스트 데이터 서비스로부터 response 오브젝트를 전달받아서 이렇게 다 보여줬는데 이제는 response 오브젝트가 아니라 JSON 오브젝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HTTP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됐죠. 자, 이걸 다시 컴파일해서 그죠? 빌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사소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번 섹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